아, 이제 봄이 와가지고, 저, 칠록이 이제 푸르러지고, 또이 세종시가 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필달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얼굴이나 환하시고, 젊으시고, 이렇게 그 봄을 맞이한 표정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그, 세종시가 이제 발전, 저기, 2012년에 출범한 지에서 지금,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어떤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지표 선정 사업과 올해 2019년에 지표를 선정하고 2020년에는 지표를 평가해서 지표를 선정 평가하는 사업을 해서 이제 이번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보다 이제 앞서가는 이제 아산이라든지 전주 이쪽 지역에서 어떻게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저희가 배우면서 앞서간 사람들에게 그 시행착오라든지 잘된 점,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가면서 세종시에 지속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행사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종시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에서 발전돼서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부터 이렇게 지속 가능한 지표를 잘 선정하고 또 목표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그 바둑에서 알파고와 있듯이 이런 지표 선정하는 데는 우리 시민이나 의원님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의견,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올바른 지표를 선정하도록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바랍니다. 아무튼 저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그 황희안 회장님께서 중요한 회의에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한테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기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이라든지 또 이렇게 활발한 정부 공인을 통해서 세종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발전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가 잘 선정되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님. 네. 그 전주 지속협의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표가 빛을 발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시민의 그 참여, 시민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도 이제 궁금하는 부분인데 뭐 간담회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주에서 좀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좋았던 거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원분들은 지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평가 결과에 그리고 관련 부서나 행정들은 계속해서 민감하게 처리하기 마련인데 일반 시민들은 지표가 뭐야? 그래서 그 지표 중에 뭐가 있는데?라고 묻기에도 예,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기획했던 게 경제분과의 지표 중에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의 실제 머리, 퍼머 비용이나 아니면 커트 비용, 아니면 일반 저희 커피 많이 마시지만 커피 한 잔의 값을 직접 체크하게 해서 시민들이 잘 다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대학교와 또 시내 주변에서 그 각각의 지표가 이랬다. 이게 너무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좀 붙이게 한다든지 해서 아 이런 지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관리하고 있네라는 지표의 관심을 좀 돋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전주시는 그냥 일반의 도로를 좀더 주민에게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차원에서 처음 거리 행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거리 행사로서가 아니라 지표에 저희 인포그래픽 보여드린 것처럼 한 해에 평가되는 그 지표의 수가 보통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개의 인포그래픽과 올해에 논의된 사항들을 쭉
전시를 해놓고 이 전시 중에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진짜 시급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표의 추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본인이 뭐가 관심 있는지를 좀 체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첫 번째 순위는 아이들의 바깥놀이 시간이 1시간 미만이 너무 많다. 더 많이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너무 적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미세먼지 때문이고 교통의 문제에 이어서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민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면 이런 뭔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네, 시민 참여에서 인상적인 뭐 물가 상승이라는 차 없는 거리, 네 그리고 저기 아이들이 바깥 놀이 시간이 한 시간 미만 이런 예를 들어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이나 네 김영상 의원님. 그 아산 지표를 하나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33페이지 보니까 지역 중고등학생이 학업 중단 비율이 2010년부터 지표조사를 했는데 2015년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이제 그래프 영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의 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산 특이 학교에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표 조사 이후에 어떤 정책적 방향이 있지 않으면 줄여주기 어려울 텐데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이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아까 지역 중학생의 지역 고등학교 진학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 중에 유지를 결정하고 중간에 이제 이때 이 당시에 교수 이제 고교 평준화 활동을 고교 평준화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역 중학생의 학업 중단, 그러니까 우리 아산 지역은 학교 제도권 안에 얼마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 행복 지수도 이제 사실 이때 같이 연결이 됐는데, 이때도 논란이 부분했습니다. 학업 중단의 이유는 다양하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제도권 이탈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유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다 되겠냐 그렇지만 안에 이제 모든 지표할 때마다 논란이 있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합의가 된 거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현재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은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제도권 교육에 모순들이나 문제들은 안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런 지표를 하면서 예상하자는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이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산 지역이 특별하게 이제 뭔가가 있는가?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아산이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계 유아동 분야에서 공교육 내에서 교육을 바꿔내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 운동이 계속 지속돼 있어요. 아산이. 네, 그래서 잘 들어보시네. 부산 초등학교, 송남 초등학교. 예,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 운동들이, 교육 운동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 이제, 아까 교교 평준화 운동, 그 다음 청소년의 행복, 청소년 교육, 이런 것에 같이 이제 했고, 그래서 아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만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좀 복합된 것인데 조금 더 이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자는 그리고 중학교 그런 교육 운동들이 중학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지금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좀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소년 학교, 학교 밖과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발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도 꼭 대학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좀 열려